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방문해서 무슨 비속어를 썼다 사적 얘기를 했는데 그건 일파만파되고 있는데 이 트집잡기 어떻게 상황이 돌아가는지 김신혜 씨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청바지 TV의 김신혜 한국의정신문 논설위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사님, 안녕하세요. 이거 일파만파되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면서요? 바이든이란 말을 안 했다면서요? 네, 이게, 그러니까 MBC에, 이 MBC를 오죽하면 국민들이 안 보고 M빙신이라고까지 하지 않습니까? 이번에 또 제대로 MBC가 M빙신 짓을 했는데요. 정말, 임현주 기자라고. 이 여자가 한동훈은 세상에 세상은 본인이 보고 싶은 데라고만 보지 말라. 이런 식으로 한동훈 장관을 항상 저격해오던 여자예요. 이 여자 기자가 어쨌든 갑자기 기사를 쓰면서 이 좌파 언론 카르텔 있지 않습니까? 이들이 함께 그 가장 핵심은 거짓 왜곡 보도예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이게 무슨 뭐 땡땡 뭐 마치 새끼 한 것처럼 해서 전 국민을 호도하고 어제 내내 외교 참사인 것처럼 이 가짜 뉴스로 아주 대한민국을 발칵 뒤집어 놨습니다. 이들은 이제 책임을 져야 될 거고요. 그렇죠, 이게 예. 국민들이 우리가 국민이 누굽니까? 국민들이 CSI가 된 거예요. 이게 네. 도대체 무슨 말이길래 이 난리가 났나 해서 국민들이 그거를 찾아가지고 이몇 번, 몇십 번, 수십 번씩 듣고 몇 배속으로 늘려서 들어보니까 국회에서 이 사람들이 승인 안 해주고 날리면 쪽팔려서 어떡하나 이 말이었습니다. 바이든은 안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바이든은 아예 애초에 들어가지도 않았고요. 이 사람들을 이 땡땡으로 하면서 마치 새끼인 것처럼 이게 이준석이 다 이준석과 MBC와 또 이거를 페이스북으로 하고 있는 유승민과 이다한 몸이에요. 맞아요. 이들이 이 맞아요. 한 몸인 것인데 이거를 이제 어제 하루는 속였습니다. 근데 놀랬겠죠. 사실은 얘네들은요, MBC나 좌파 언론들은 애초에 그 섹션에 그 프레임을 잡고 갑니다. 그게 광우병 사태였잖아요, 광우병. 광우병이었습니다. 예, MBC 광우병 PD 때 수첩에 있는 이름들. 그 PD수첩 그 멤버들이고요. 또 조금만 돌이켜보시면 김건희 여사 줄리 두 건을 만들어냈었어요. 그렇죠. 영상본을. 그날 저희 막은 것은 유튜버들이었습니다. 제가 그때도 제가 미용실에 있었는데 도대체 뭐 머리 할 수도 없고 이래가지고 아침부터 MBC의 전라도 명단을 그때 전라도 이사진 명단을 커뮤니티에 올렸었고요. 그리고 유튜버 방에서 우리가 시작이 되면서 저녁에 맞불 방송 하면서 MBC가 이제 사실은 긴장을 하고 그때 이재명에 대한 녹취록이 나왔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에 그 굿바이 이재명서 쓰셨던 그분을 통해서 그동안 이재명 그 욕설이 단체로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막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MBC가 이거 두건 했다가 여론이 우리 쪽으로 안 오네 하고 마지막 다음 건 없앴었거든요. 그랬던 MBC고요. 이것은 사실은 진짜 왜곡 조작 날조에 능한 MBC가 지금 요번에 이거는 범죄입니다. 그럼요, 이 일반인 한 명도 MBC는 죽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예. 지금 한 나라의 대통령도 이렇게 이렇게 보내는데, 얘네들 MBC 노조, KBS 노조는요, 두려울 게 없는 인간들이고요. 제가 감옥 갈 각오로 하는 애들입니다. 그래서 이 가서 그걸 그 녹취 하나라도 보낼 때 그럴 수 있어요. 새끼라는 말 하나만 따와라. 그러고 보내는 사람들을 어떻게 이깁니까? 그래서 요번 이 사건을 통해서 뭘 해야 되냐면 MBC 원본 압수수색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죠. 네, 이거는 조작 날조 국민을 속였고요. 대통령을 우리 국가를 지금 국가의 국격을 떨어뜨렸고 외교 참사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프레임으로 이런 정말 나라에 엄청난 손실을 가져온 행위를 한 이면주 기자 해직해야 하고요. 이거 원본이 지금 원본이 없어서 국민들이 지금 이걸 겨우 찾아가지고 어떻게 계속 몇 배속으로 듣고 있는데 원본 파일 압수수색하려고 MBC 다 압수수색해야 됩니다. 어디 있는지 찾아내야 되고요. 하드웨어 어딘가에 있을 거예요. 그렇겠죠. 맞아. 예. 이거는 큰일이고 앞으로 우파들도 이제는 좌파 언론 어떻게 보면 김어준 하나 정리 안한 것. 한겨레 오마이뉴스, 그다음 MBC. 이들이 지금 정권 교체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더 기세 등등합니다.
이것은 언론 모든 부분에 신적폐들이 있지만 특별히 언론의 적폐를 청산하지 않은 결과를 지금 우리가 맛보고 있는 거고요. 예. 이 신적폐 청산의 달을 10월부터 예. 이제는 해야 되고 언론 섹션도 반드시 MBC는 이 도저히 국민들을 속이고 이렇게 조작 날조 방송 또 전에 광우병 같이 예. 지금 하려는 이런 움직임들 이거를 지금부터 처단하지 않으면요. 우리 국민들과 또 속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네. 윤석열 정부는 상당히 어려워질 거기 때문에 이번에 이 건을 윤석열 대통령이 저는 오히려 항상 위기가 기회일 수 있는 것은 네. 윤석열 대통령도 검찰총장 했을 때 봤던 것과 지금 와서 여기 보니까 자기 팔 하나를 잘라가잖아요. 눈앞에서 코를 베어두고 네. 네. 이거를 겪으신 것은 잘 됐다. 그래서 이제는 MBC부터 시작해서 언론 정리를 정말 이렇게 조작 날조 방송, 가짜뉴스 이렇게 했던 것들에 대해서 정리를 할 타이밍이 왔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지금 유승민. 야, 유승민. 이 유배신이 지금 아, 뭣도 모르고 또 지금 유배신 배신을 또 시동을 걸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페이스북에 신났어요. 자기가 당대표 나오겠다고 지금 이 국가의 망신을 줬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러면서 나 이준석 좀 안 보나 했더니 이제 진짜 뒷판의 실세인 그 이준석의 뒷판인 유승민이 아주 전면에 나와서 또 이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무슨 생각이 드냐면 유배신이 이 당을 떠나고 박근혜 대통령 그 배신을 했던 그 과정에 저는 당내에 있었거든요. 네. 당 안에 대변실에 있었습니다. 네. 근데 이 그 느낌이 확 걸면서 이 배신의 시동을 걸고 있구나 이 인간이. 네. 예, 이제 윤석열 대통령 배신의 시동을 걸고 있는 느낌이 너무나 들어서 유승민도 같이 정리해야 된다. 맞습니다. 배신의 싹을 준석이는 거기서 그들의 양분을 먹고 난 새싹 정도고요. 네. 이 뒷판은 유승민입니다. 그리고 아직도 유승민계가 이 당을 자기가 향후 당대표가 될 수 있다고 믿고 있어요. 이 국민을 얼마나 무시하고 특히 우리 자유우파 국민들을 무시하는 행위입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그래서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당원 가입을 이제는 미친 듯이 해주세요. 우리가 해야 돼요. 우리가 해서. 네. 예. 당원 가입 주간입니다. 우리가 저 책임 당원이 돼서 우리 손으로 당대표를 뽑아야 되고 우리 네. 손으로 의견 개진을 아주 적극적으로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당원 가입하신 분들은요. 우리 이복유TV 구독자님들도요. 자기 이름 아이디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유튜브 보고 있는 신청하고 네. 있는 그 뒤에다가 당원 가입하셨으면 당원이라고 써주세요. 좀 가로하더라도. 인증샷 또 올려주시고. 예. 네. 우리가 당원인데 그럼 우리 우리가 지금 76만 구독자 중에 아 당원이 한 20만 되구나. 예. 이게 우리가 당원 운동을 해야 됩니다. 진짜. 맞습니다. 예. 이들이 까불고 노는 것은 민주당이 언제든 여기다 당원 입혀주는 거예요. 역선택 예. 방지 조항이 있어도 예. 그것들은 모든 걸 하지 않습니까? 네. 지금 이재명도요. 경기도에서 빠져나가서 인천으로 갔는데 지금 인천에 따리를 들고 송영길 세력하고 함께해서 네. 아주 인천시를 경기도 예전에 성남 했던 것처럼 어렵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또 뭐 경기도도 우리가 못 가져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경기도도 지금 공무원들을 3천 명을 늘렸대요. 경기도 못 가져온 것도 이준석이 방해 아니에요. 강용석이 네. 입당 못하게 해서 그쵸. 이준석 방해가. 아, 당연히 이준석은 이제 정리해야 되고 네. 제명. 이준석이 제명돼서 이재명이 됩니다. 그러네. 않습니까? 이재명과 이준석은 곧 이재명 된다. 이렇게 이제 이제 이준석은 아무도 말을 하고 싶지도 않아요. 이 인간은 그냥 이제는 그냥 넌 끝났으니까 이제 본인도 끝난 걸 인지하니까 이제 유승민이 앞으로 나오는 거 아닙니까? 이제 자기로는 안 되는 건 아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그거는 뭐 지나가고 있는 이슈고 또 조만간 정리가 될 겁니다. 그래서 네. 너무 근데 이 국민 정서랑 다르게 너무 빨리 정리가 안 되니까 네. 네, 화가 나고 그랬던 건데요. 네. 지금 가장 무서운 건요. 저들의 언론. 그러니까 타카가 정확하게 맞지 않습니까? 저들은 역할이 정확하게 주어져 있고요. 네. 이면주가 가서 따서 갖고 오면 바로 오마이 한겨레가 2차로 받고 아침 김어준이 네. 6시에 네. 김현정 뉴스쇼에서 7시에 한 다음에 그들의 댓글 부대들, 개딸들이 단체로 들어와서 그때부터 모든 댓글을 발라놓습니다. 네. 그리고 기자들이 그 다음에 10개, 20개 기사가 나오고요. 네. 그러면서 그게 그냥 사실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없던 사실이 지금 대통령도 이 가짜 뉴스로 이렇게 보내버리는 세상에 일반 시민 하나는요. 그냥
범죄인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이렇게 무서운 이 언론 카르텔을 진짜 깨부수지 않으면 안 되고요. 우리 쪽은 지금 유튜브 이런 게 있습니다. 이번에 그 민주당의 뭐 이상훈 시의원인가 그 사람 이번에 제명시킬 수 있는 정도 건이었다 그래요. 네. 뭐 문제되는 발언이 하나 있었는데 네. 중요한 거는 좌파에서 이제 그 정말 이재명을 싫어하는 사람들 그런 네. 사람들은 이 사람 제명시킬 건이라는 걸 다 알고 있었는데 기가 막히게 우파는 이 사실 자체를 아예 모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네. 이제 저도 모임에서 민주당 출신인데 이쪽으로 넘어온 분들이 너무나 왜 전쟁을 오늘 누군가 저쪽에서 한 의원 제명을 시킬 수 있는 날인데도 왜 우리 국민의힘은 그걸 인지를 못하냐 이런 얘기를 저한테 묻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찾아보니까 정말 그럴 건이었고 6개월 정지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근데 보수는 우리 왜냐 우리 우파는 뉴스를 안 본다. 지금 이게 걔네들이 그 함정을 지금 이용하는 겁니다. 네. 우리는 안 걸리니까 뉴스를 안 봅니다. 왜냐면 패널도 다 지금 좌파 편향적인 사람들이 나오고 또 이준석 새끼들이 아직도 방송에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방통위원장부터 빨리 갈아쳐야 돼요. 우리 앞으로 우리가 시민 사회가 할 일은요. 방통위원장 날리는 것. 네. 이거 하나입니다. 우리가 이거 하나를 일단 10월, 11월 올해 말까지 끝내지 않으면요. 한상혁 하나 못 날리면 아무것도 못해요. 이제 모든 순간에 이번 이면 주권과 같은 이 사람들을 이 새끼로 만들고 이 역점을 잡은 게 얘네들은 어차피 이거를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서 승인 안 해주면 쪽팔려서 어떡하나가 국회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분명히 이거를 반전을 안 시킬 거라고 이 MBC는 생각하고 이걸 던진 거예요. 얘네는 조작 날조도 상대를 다 그 너머까지 생각하고 전략을 짭니다. 아, MBC 광우병 조작에 당했으면 이제 당하면 안 되고 MBC를 손을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손을 봐야 되죠. 왜 손을 못 봐? 아직까지 정권이 바뀌었는데도 나 답답해 죽겠네요. 답답해 죽겠습니다. 그리고 이 MBC 손 보는데요. 이제 시민과 국민들이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와글와글 해줘야 됩니다. 네. 네, 맞습니다. 우리의 분노를 네. 담지 않. 우리는 왜냐하면 너무 착해요. 네. 우파들은 안 보면 많은 거예요. MBC 안 본 지가 저도 2년이 넘어갑니다. 네. 3년이 넘었나요? 네. 아예 안 봅니다. 근데 안 보는 사이에 지들은 거기다 딸이를 튼 거예요. 네. 다른 버전의 TBS를 만들어놨습니다. 네. 그러니 이제는 그냥 좌파들만을 위한 그 정말 방송이 된 거예요. 만나면 좋은 친구였는데 거기서 모든 좌파의 연예인을 다 키우지 않습니까? 네. 네, 그렇게 걔네들이 우리가 무관심한 사이에 그쪽에서는 많은 일이 일어나고 있다 이런 네. 말씀을 드리고 이번에 이 친적폐 중에 첫 번째 청사는 한상혁과 언론, 특별히 MBC 네. 정리 그리고 그들을 다리를 틀고 우리 당을 내부 총질을 아주 세게 하고 있는 당을 지킨 적이 한 번도 없는 이 유승민 그리고 TBS의 김어준 이제 그냥 우리 함께 정리해야 될 사람들 국민으로 제가 암이 걸려서 정말 네. 힘들어 죽겠어요. 네. 그래서 이준석은 이미 정리된 인간이고 네. 이제 이거 갖고 이제 쟤는 모든 짓을 하지만 어차피 정리된 인간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는 유승민 네. 이 숙주인 유승민과 그다음에 MBC 이면직 이제 압수수색해야 되고요. 항상 네. 한상혁 이걸로 우리 연말까지 승부를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이제 행동해야 돼요. 행동하는 네. 거는 이제 우리도 좌파들처럼 독하게 전화로 압박하고 댓글로 네. 압박하고 예를 들어서 MBC 이런 조작을 한 거면은 MBC에 전화들을 여러분 걸어주셔야 돼요. 걸어서 네. 왜 이런 조작 방송을 하냐. 네. 네. 국민 세금 1원도 못 들어가게 하겠다고 여러분들이 전화하고 여러분들이 댓글을 MBC에 달아주고 그렇게 네. 해야 됩니다. 행동해야 그게 돼요. 나라를 지키는 일이고요. 그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함께 돕는 일입니다. 네. 윤석열 정부도 너무 힘든 거예요. 이게 정말 그럼. 매 순간 이렇게 흔들어 제끼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나라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니죠. 그럼요. 네, 맞습니다. 네, 나라를 흔드는 세력이고 그 한 번도 자기가 성과를 내기보다 남의 성과를 무너뜨리고 가져가는 네. 그런 것에 익숙한 사람들이 좌파입니다. 그래서 네. 이제 그런 좌파들과는 우리가 손절을 하고 네. 민주당 출신이었으나 그 정도는 아닌 정말 네. 나라를 생각하고 아 이렇게까지 하는 건 아니지 했던 사람들은 규합을 해서 이제는 총선 때 이제 승리로 나아가야 된다 네. 뭐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향후에 이제 뭐 전당대회도 내년에 이제 있겠지만 뭐 그것도 나중에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아 김신의 한국의정신문 논설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가 이제 진짜 행동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봉규 TV에서 당원 가입 캠페인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국민의힘의 당원이 돼 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힘으로 국민의힘을 바꿔야 돼요. 진짜 보수우파 정당으로 여러분들이 바꿔야 되고요. 여러분들의 손으로 당대표를 뽑아야 됩니다. 예. 그리고 여러분들의 의견으로 당론이고 뭐고 움직여야 돼요. 우리가 그냥 유튜브만 보고 그냥 우리끼리 술좌석에서 뭐 한탄하고 이래봐야 안 됩니다. 우리가 행동합시다, 이제는. 그래서 당원 가입하실 때 추천인을 반드시 써야 돼요. 안 쓰면은 준석이가 숟가락 얹습니다. 자기가 당원 가입해가지고 다 들어온 건줄 알아요. 걔는 그럴 놈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추천인에 이봉규 TV 써주십시오. 이봉규 TV. 아니면 윤석열 지키기. 써주셔야지. 안 쓰면요? 준석이 때문에 당원 가입한 줄 얘가 저 거짓 선동하니까. 그 다음에 이 MBC 광우병 때문에 뇌송송 구멍탕 난 사람 한 명도 없잖아요. 근데 그따위로 방송했는데 그거 방송한 PD가 그 다음에 사장 시켜주는 나라예요. 근데 우리 국민들이 속았는데 응징을 못 하잖아요. 지금까지 응징했어요? 광우병 사태 책임 MBC가 졌습니까? 그거 만든 사람이 오히려 사장 됐는데 그거 만든 친구들이 다 거기서 승진하고 그랬는데요. 안 돼요. 이제 행동합시다, 여러분들. 윤석열 대통령은 MBC 어떻게 정리하는 쪽으로 그 윤석열 정부에서 힘써 주시고, 오세훈은 김어준, 아이, 오세훈 시장 뭐 하는 겁니까, 진짜. 아이, 서울 시민이 왜 뽑아줬어요? 좀 알고서 얼굴 잘생겨서 뽑아줬습니까? 김어준이 하나 정리하고 못해. 세금 안 내, 이제. 세금 돌려줘, 야. 뭐 하는 겁니까, 지금? 세금, 서울시에 우리가 얼마나 갖다 바쳐요? 예? 아, 진짜. 그러지 맙시다, 진짜. 고쳐놔야 될거 아니에요? 국민들이 뽑아줬으면. 일을 해야 될거 아닙니까? 자기 폼 잡는 일만들 하고. 아유, 진짜. 김어준이 하나 정리를 못해요. 수백억씩 거길 매년 주면서. 계속 떠들잖아, 이것도. 윤석열 대통령 못 살게 구는 계속 김건희 여사 공격하고 베일을 김노준이가 얘기했더만 그건 자기가 뭐 알려준대 왕족이나 쓰는 거라고 그렇게 허위 사실을 해요. 무슨 껌은 베일을 왕족이나 쓰는 거야. 장례식 때 예의로 쓰는 거야. 민간인들도 다 영화배우들도 쓰고 다 그러는데 영화배우들이 다 왕족이냐? 마피아들도 써. 그럼 마피아가 다 왕족이냐? 아니, 이렇게 허위 사실을, 그러면 좌파들은요, 그 방송 보고, 그걸 믿어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 공격한다니까. 줄리를 얼마나 공격했어요. 생태탕으로 얼마나 공격했어요. 김건희 여사 얼마나 공격했어요. 오세훈 시장은 생태탕으로 당해놓고선도 그걸 정리 하나 못해? 대권 안 돼요, 오세훈 시장. 김어준이 하나 정리 못하면서, 뭐, 무슨, 무언 나라를, 에이, 안 돼, 야지. 우리가 행동합시다. 당원 가입해서 우리 힘으로 당대표 뽑고, 당론을 정하고, 이런 것도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하고, 당원 게시판에, 당원이 되면 당원 게시판에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할 수 있거든요. 당비 1,000원입니다. 1,000원 세달 내면 책임 당원 됩니다. 책임 당원 됩시다. 어이, 나쁜 사람들. 네. 추천인의 이봉규 써주세요. 마치겠습니다.